선생님, 오늘 또 월요일 저녁 강한 거 한번 나가 볼 건데. 네. 어떤 차냐면 주변 딜러들이 형도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실 영상을 좀 찍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해주셔. 근데 군수도 또 요청 많이 받지. 저 지나갈 때마다 피디님 제 차 좀. 왜냐면 또 찍으면 우리가 노출이 또 감사하게 되게 많이 되잖아. 네. 그래서 일단은 차량을 또 봤지. 근데 혹시 손해 보셨어요? 물어봤어. 다섯 장 손해 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좀 싸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손해가 500 정도야. 근데 이유는 있어. 그래서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 건데 출고하고 이 성능 보증으로 또 수리를 아래쪽에 누를 수를 또 다 해놨더라고. 근데 또 지인한테 팔았는데 지인이 회사에서 차가 지원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 없어졌대. 시세가 또 조금 빠졌더라고. 500 정도. 뭐 손해가 본 그분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X5 라인업 중에요. 40D라는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고스트도어, 어뷰까지도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30D 아닙니다. 40D X5 짧은 키로수로 보여드릴게요. 함께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메인 이벤트입니다. 요거 X5인데요. 좀 내용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일단 차량은 14년 6월 등록에 74,000km.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죠. 자, 누유 없고요.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고 차량의 등급이 좋아요. 40D X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기본 30D와 뭐가 다르냐? 일단 엔진 마력 업그레이드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X5에서 처음 봤던 고스트 도어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굉장히 좋고. 자, 중요한 거는요. 얘가 성능 보증 보험으로 프로펠러 가스켓이랑 샤프트랑 싹 다 누유되는 부분을 성능 보증으로 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입고 전에 합성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그 다음에 소모품 같은 것들 싹 다 해놨대요. 그리고 엠블랙 그릴하고 유광 휠,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하고 도어 캐치까지도 싹 다 블랙 느낌으로 해놨고요. 견인고리까지 추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X5 오늘 라인업 중에서는 70,000km 40D는 이 차량밖에 없더라고요. 제일 짧아요. 대부분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10만, 15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얼마에 팔았냐면 3,920까지 팔았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3,530. 400만원 빠졌어요. 그래서 부대비용까지가 거의 한 500 정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자, X5 모델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준사 이거 솔직히 중고차 사업이 쉬운 게 아니야. 느꼈어요. 느꼈지? 네. 이게 차 한 대로 뭐 이렇게 500 손해 난다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급 SUV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율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팔리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온 금액 이거 원정 계산해보니까 뭐 4,000이었다 한들 지금 시세가 뭐 3,500까지 내려갔다. 한 500 손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좀 쉬워 보이긴 어떻게 보면은 뭐 야 중고차 뭐 이렇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많은데 해보시면 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쪼록 차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70,000km라는 짧은 키로수 플러스 이제 누유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으로 싹 다 수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외관 룩도 굉장히 좀 멋스럽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고급 SUV인데 짧은 키로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이렇게 블랙 키드니 그릴 앞쪽에 360도 어뷰 지원되는 것 같아요. 앞쪽에 그래서 전방 카메라, 센서, LED로 싹 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BMW의 X5는 그냥 BMW를 좀 만들어주는 대표 SUV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팔렸죠. 포지셔닝이 그냥 딱 벤츠의 이클, SUV로 가면 X5가 메인입니다. 위에는 세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그냥 X5가 거의 최고의 SUV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휠도 블랙으로 유광으로 싹, 휠기스 하나도 없어. 이건 다 복원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40D. 대부분 다 30D 출고였는데 얘는 40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내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조수석에 메모리가 올라가네. 그죠. 그리고 기본 양통풍, 어뷰 선루프, 엠핸들까지. 그래서 사실은 X5 30D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 약간 옵션이 좀 빠져요. 그리고 이런 거. 처음 봤어요. X5에 고스트 도어라.
자, 2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래쪽 뭐 코일 매트 있고 시트 상태는 진짜 깔끔했고, 예, 그리고 뒤쪽에 열선 독립 에어컨 버튼들 다 있고, 예, 진짜 차는 정말 깔끔합니다. 예, 정말 깔끔하고 뒤쪽 타이어는 잔유량은 한 30-40% 정도. 어, 휠이 멋있다. 자, 소면부로 넘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 견인고리, 뭐 사실 요거 뭐 캠핑이라든지 활용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힘이 워낙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요것도 장착해놨고, 뒤쪽에 듀얼 머플러 있고요. 전동, 예, 전동 트렁크. 이제 뭐 상하단으로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5는 뭐 트렁크도 넓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 아, 어, 예, 저 그것도 있네. 견인. 견인까지 싹 다 해서 뭐 요즘에는 이제 결혼한 친구들도 보니까 형한테 그 팔아드림 많이 해둔 친구가 네. 카니발에다가 이제 뒤에 캠핑 그거 샀더라고, 트레일러. 카라반이요? 카라반. 네. 그래서 왜 안 와? 하니까는 어우, 수요일까지 카라반 캠핑 중인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하는구나. 가족이 있으면 되게 중요한가 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오늘 X5 40D예요. 40D고 7만 키로 누유 없고 이제 시세보다 월등히 좀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때는 시원하게 손절해서 빨리빨리 팔아야 돼요. 예, 네, 얘가 4,000 좀 비싸죠. 그래서 한 3,500까지 들어왔으니까 X5 라인업 중에서 짧은 키로스 40D입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M&로 올라가져 있고 또 지금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와, 하만카돈이 들어가네. 얘가 또 M50D에는 하만카돈 들어갔는데 30D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야. 어, 사운드 고급 사운드. 자, 왼쪽에는 오토라이트 올라가져 있고 전동 메모리 시트 1, 2단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은 볼륨 블루투스 기능, 이제 뭐 크루즈 기능, 패드 시프트 다 올라가져 있고요. 앞쪽에는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중요한 건 진짜 짧다. 74,000km 키로스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도 또한 파노라마 타입이에요.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고 블랙박스기나 하이패스 기능 다 있습니다. 아, 디스플레이가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뷰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방 카메라 사용하셔도 되고 어뷰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공조기 에어컨 버튼 있고요. 열선. 그러니까 이게 X5에 통풍 진짜 안 들어가거든? 그죠. 40D니까 통풍 지원까지 돼요. 얼마나 좋아요. 자, CD 플레이어 들어가져 있고요. 차키. 두 개 신형 차키 또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앞쪽 VDC 기능서부터 주행탈 스포츠 컴포트 전방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카메라, 오, 전방 카메라네. 전방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저희 또 감사하게도 워낙 좀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와, 그지? 많이들 봐주시고 있는데요. 또 그에 걸맞게 저희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 또 좋은 차 안 갖고 오면 예, 욕을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급 메인급스론 500 정도 손해난 X5 40D입니다. 자, 요 차량 오늘 준비했고요.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X5 40D입니다. 짧은 키로스고요. 전액 탁성거래 환영하고 그 밖에 매물은 홈페이지나 도이치에 그냥 오시면 편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